상지대학교 간호학과는 창의적 지식을 갖춘 간호 전문인 양성, 인본주의적 소양을 갖춘 간호 전문인 양성, 글로벌 감각과 매너를 갖춘 간호 전문인 양성, 통합적 현장 밀착형 간호 전문인 양성, 환경 친화적 돌봄을 촉진하는 간호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교수, 학생 및 모든 구성원들이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생명과학에 이해 인간성장과 발달, 해부학, 생리학, 건강사정, 기본간호학 등 기초과목을 배웁니다. 3, 4학년 때는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행정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연구, 간호전문직과 리더십개발, 근거기반활동 등 간호학 전공과목을 배우고 병원 및 지역사회 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 4학년 졸업 전에 규모가 큰 병원의 간호사로 취업이 결정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 경력을 쌓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건교사, 간호직 공무원, 산업장 보건관리자, 해외취업, 연구직 등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주혁신도시에 본사가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전문직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원하신다면 도전하세요. 많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학년 때는 주로 교양 과목을 배우지만 다른 과와 달리 1학기부터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끼리 듣는 과목이 있어서 학과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는 기본 간호학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육주사를 놓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이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실습을 통하여 정확한 방법을 습득해야 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3, 4학년에는 전공 과목을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배울 뿐 아니라 여러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임상 실습을 하면서 무척 바쁘게 공부합니다. 전공 교수님들의 열정 넘치는 강의와 실습 지도를 통해 예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상지대학교 간호학과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수준 높은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또한 학생 모두 BLS 프로바이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받고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연수하거나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배우는 것도 많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 한 학년이 5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학우들끼리도 친하고 지도 교수님들께서 학과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학과 생활 및 취업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원활한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임상 실무진 면접관과의 모의 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모의고사 대비 특강 등을 실시하여 취업 준비,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 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전공학습 전략 알려주기, 학과 생활 조언 등 선후배 간 서로 돕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며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 행사 중 졸업한 선배님들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는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임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체력 증진과 선후배 간 친목 도모, 학술 활동과 의료봉사 활동, 남학의 학교 적응을 위한 남학우 모임 등 다양한 학과 동아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학과는 많은 공부량과 실습으로 힘든 학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사에 대한 꿈이 있다면 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천하는 프라임 간호 전문인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간호학과의 신입생으로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합니다.